회장님과 네 민들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장 김홍국 회장님은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거 해야 되네. 네, 그거 가셔야 돼요. 아, 제가 엄청 일찍 와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12시에 우리 신산당 16억의 무필이라고 했는데 거기 교정 보다 2시에 우리 서해 원이나 전체 우리 회원들한테 지금 장학금 지급 박사 학부과정 석박사과정 장학금 지급 심의위원 회의를 학원이랑 회장님이랑 같이 하다가 오다가 보니까 차가 밀려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라는데 우리의 의식이 밖에 줄 밖에 서 있는 의식이 돼 있어가지고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없는 그 더위와 폭염 속에서 사도가 많이 나옵니다. 오은영 불천여청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의 글씨, 서의 문이라는 등고여산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산을 오르래 한참 왔다 싶은데 되돌아보면 많이 왔는데 다시 보면 또 정상 아닌 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정 정윤성 부모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초선이요. 오늘 초선인데도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네, 이상기후가 많아서 작업하기 힘드셨을 텐데 회원이 아마 좀 감소했나요? 두 작품씩 내가 막 연락이 왔다고 보면 막 그런가 이렇게 해체해서 사회가 됐던 문이라고 하는 옛사람들이 특히 글에 써놨더라고요. 선비가 아사로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서예, 또 글이, 바둑두기, 또 고문구타기, 옛날에는 시를 썼으니까 시짓기 이런 게 나에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서예와 글이 분이나 이렇게 됩니다.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실 때 오빠 선생님 말씀처럼 인생 일락이라고 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작품이 더 다릅니다.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건강 챙기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걸 가까이 하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신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회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말 비투만이 없는 것 같고 또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시를 준비해 주신 회장님, 부장님, 부장님, 무더위에 불구하고 작품 마시라고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이 오셨습니다. 올해가 29회 잘못된 거죠? 33회죠. 강산이 3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싶습니다. 처음에 부천 역사에서 이해가 시작될 때 그 어떤 두려움과 떨림, 그 설레임, 그런 어떤 좋은, 저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지금 간직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번쯤이 아니라 가끔씩은 우리 마음이 바로 놓여 있는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크게 가슴속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작가로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그 정신으로 또 그런 어떤 열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새롭게 새로운 길을 가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점 김진영 인사드리겠습니다. 33회 부천 서예문이나 인쾌전에 이렇게 축사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부천 서예가 협회는 제가 이제 서울 방송도 서예협회 회장을 한 15년 전에 했어요. 그때서부터 부천은 왠지 서예가 협회의 그런 작가 선생님들은 큰 산이었습니다. 또 한국 서단을 이끌어가는 큰 또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지금도 거목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부천 서예화 협회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영광이고요. 지금 다양한 시대에 병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유일한 도구가 붓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천 선배님들 선생님들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예가는 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33회 부천 서예가 협회 서예 문화 협회전 축하드리고 내년에 또 다시 또 선생님들 뵈러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냥 하시죠. 예, 축하합니다. 박수. 뜨거웠는데 고생하셨습니다. 33회라고 하니까 저도 아마 33회 동안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 하얀건 조이고 까만건 글씨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 30년 전을 봐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의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머리 힘 그것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정신과 그 기량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테이프 커팅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테이프를 다들 손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잘라주시면 됩니다.